노래방이 있으면 네. 춤추는 뭐 곳. 네? 나이트클럽이나 무도회장. 네, 있어요, 무도회장에. 오~ 네, 무도회장 있는데요. 뭐 따로 무도회장이라고 지어놓지는 않았고요. 이렇게 뭐 김일성 생일날이라든가 2월 16일 그럴 때에는요. 운동장에서 무도회를 해요. 돈 내고 하는데요? 아니, 돈 내고 하는 데가 없어요. 근데 아, 이제 평양에서는 주로 주체사상탑이나 이제 김일성 광장 거기는 굉장해요. 그날만은 축포 쏘고 뭐 가라도 불환하게 다 켜있고 그 이제 보면은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 기업소 뭐 공장에서도 딱 뽑아요. 그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제 무더위로 할 수 있게. 어? 저거 뭐예요? 무더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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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무더위를 낮에도 해요? 낮에? 낮부터 하는 거죠. 낮부터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. 제가 좀 나빴던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무도회랑은 전혀 달랐어요. 네. 네. 진짜 낮부터 있는데. 무도회는 4시부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저 무도회라는 건요. 청년들의 축제장이라 할 수 있어요. 저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명절적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. 예. 네, 근데 술 한 잔 안 들어가고 저렇게 춤이 나와요? 난 좀 잘 안 나오던데. 저기 궁금한 거요. 이 하단에 빨간 옷 치마나 하늘색 치마. 여자분이 저 앞에 있는 남자랑 아는 사이예요? 아니면 오늘 만난 거예요? 그 그야말로 직성 만나 싶으니 우선 이제 저런 게 바로 북한판 부킹. 네. 부킹. 저기서 부킹이다 이러지는 거지. 여기서 부킹이 이러지. 아니 대낮에 저 동상이 있는 앞에서 저렇게 춤추고 싶을까요? 이 남자 누굴 보여요? 여기 딱 였잖아요. 그래서 춤을 추다가 남자들이 세 명 있네요 저기. 또 여자들끼리 추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게 되면 걔네들한테 와가지고 아 저희랑 같이 갈까요? 이래요.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. 만약 조세호 씨 같은 사람 와서 조세호 씨도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. 저희들끼리 쳐요. 막 쳐요. 근데 멋진 남자들이 와가지고 형석 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 춤 같이 출까요? 아 예. 저기 무도회장 가면 정말 스릴이 장난 아니에요. 모르는 남자들을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. 그리고 막 가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남자도 저를 맞췄을 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.